내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요.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뭘 잘못했는지. 뭘 잘못했어? 국정원 돈 갖다 쓴 거가 잘못이야? 아니, 청와대도 필요하면 국정원 돈 갖다 쓸 수도 있어. 왜 그게 잘못한 거냐고. 내 생각은 그래. 응? 이명박이 뭘 잘못했어? 다스? 그거 기업이잖아. 거기다가 뭘 어떻게 했는데? 그거 때문에 국민한테 피해 줬어?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피해를 줬냐고, 응? 박근혜는, 아니, 이명박은 일 잘했잖아, 응? 이명박 때 도로 빵빵 뚫려나가지고, 나 시골 갈 때도, 우리, 응? 3시간밖에, 3시간도 안 걸리게 해줬고, 응? 박근혜 때까지.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고, 내가 16년 여름에 시골 갔을 때, 길 빵빵 잘 뚫렸어. 그러면, 응, 지금, 문재인이 너는, 서울시 지옥 만들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앉아서 고문했잖아. 그리고 지금 뭐야? 택배가 어쩔 때는 당일도 오고,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와. 한 번도 그렇게 기다려본 적 없어. 아니, 있긴 있지. 그래도 2, 3일이야. 3일 안에는 도착했어. 이렇게까지 택배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본 적 없다고. 너는 정치를 할줄 모르잖아. 나라 살림을 할줄 모르잖아. 지금 네가 하는 게 뭐냐고. 국민을 괴롭히는 것밖에 더 있어? 바이러스 수입하고, 응? 소음 지역 만들고. 네가 악질이잖아. 전두환과 똑같은 놈이야. 광주 사람들 학살하고 아직도 사과 안 하는 전두환 개잡놈하고 너하고 똑같은 놈이라고. 아니, 문재인 네가 더 악질이지. 응? 아니, 전두환이는 독재에 물들어서 그러다 쳐. 니들은 뭐 했어? 민주화운동 했잖아. 민주화운동 했던 것들이 뭐 양성평등 인권센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, 응? 나쁜 것들 그 보호하는 곳이더라고? 아니, 잘못한 것이 지가 욕좀 했, 욕 처먹기 싫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욕한다고 인권센터 신고하고, 응? 이것이 아니, 소음 폭행을 하고 거기서 가서 칼 들고 가서 욕했다고, 응? 가서 신고하니까 경찰 놈 새끼 쫄래쫄래 와갖고, 아니, 소음 폭행에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수갑을 채우고 벌금 내라고 지금 협박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. 문재인아, 네가 지금 이 나라 살림하는 게 정상이냐고, 이 씨발놈아! 네거 하는 거 꼬라지 보면 문재인, 아니, 그거 문재인가 이거 붙었어. 이명박이와 박근혜는 아무 죄가 없어. 가장 큰 죄가 국민을 괴롭히고 죽이는 죄잖아! 네가 지금 뭔 돈으로 월급 받아 처먹고 있어, 지금? 응? 청와대 들어가서 살고 있냐고? 내가 볼 때, 응? 내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니들은 사기꾼에다 악마들이야. 도둑놈들 사기꾼이고. 이명박이 박근혜는 아무 잘못이 없어. 나는 그 시절에 편안하게 살았어.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불편해?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사죄하고 그 검찰에 그 지명 수배하고 통장 압류하고 그거 다 삭제하고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. 왜안 하냐고. 그것들을 그리고 파면을 하고 왜안 하고 개기냐고. 응? 그리고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 죽었는데 사과하면 정인이가 살아 돌아오냐? 이 씨발놈아.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, 어? 죽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살하겠다고 청와대, 응? 어? 편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안 죽었냐? 그런 시 지금 태도야, 이 씨발놈아? 왜 잘못하는 악마들한테 욕도 못하냐고? 내가 옛날부터 나는 힘들 저기 해서 어? 신고 많이 해서 경찰 놈들이 나내 편에서 한번